안녕하세요. 저는 48살의 건설회사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지 못했었는데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대비로는 한달 정도 하루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65회 실기 때는 평일 하루 1시간, 주말 3시간 정도의 시간 투자를 두 달간, 66회 때는 하루 1시간, 주말 3시간을 한달 정도 공부했습니다. 위험물은 제 전공이나 직업과 전혀 무관한 분야인데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사를 생각하던 저의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이 그 소방시설 관리사의 험관법 면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현 직장이 이제 정년퇴임 후에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필기는 기출만 돌려도 될 정도로 아주 쉬운 편이었고 2차는 65회는 조금 어려운 편, 66회는 아주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2차 문제의 추세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쉽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운이 좋게 60점으로 합격한 케이스인데 그 말은 부분 점수에서 1점만 감점되었어도 불합격했었다는 얘기겠죠. 나름 제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점수를 획득한 거고 이제 지중된 그 정의 같은 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답안을 작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강의에서 습득한 내용이 일부 점수로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전체를 암기하려고 된다면 재미도 없고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우선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하고 그 이후 조금씩 범위를 확대하여 암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출을 완벽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쉽게 합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노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다만 수시로 보고 외워야 하겠다 생각한 것들은 이제 휴대폰 스냅샷으로 찍어서 지하철 출퇴근 시 가끔씩 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암기의 부담을 좀 줄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스냅샷은 소방시설 적응성 위험물 운반용 예보 표시 사항 같은 간단한 표 위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을 찍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화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우선 여승훈 교수님의 주기율표 암기 방법이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번 듣고 바로 외울 수 있었던 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간간이 암기법 소개를 해주신 게 도움이 되었는데 좀 예를 들자면 일반 취급서 종류 암기했던 몇 분만 전 10번 보충하세요 음료라든가 위험물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항목 암기사항이었던 수준 안전 변변 대장검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이 시험은 이제 필기에 비해 실기가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기도 최근 경향을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쉽게 출제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번 2차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출을 확실히 하고 암기했던 부분을 까먹지 않게 조금씩 관리해 나간다면 1년 안에 혹은 늦어도 2년 안에는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정도의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